안녕하세요. 지난 3월 한 달 동안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달의 상지 3월 시작합니다. MDM 메이커 스페이스에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3D 프린팅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장비와 공간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구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군사관 60기에 장교 임관식이 있었습니다. 총 26명의 후보생이 소위로 임관하게 되었고 병과별 보수교육을 받은 후 일선부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지역과의 상생발전의 일환으로 무산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기관과의 업무협약도 있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성공졸업과 발전기금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상지대에서 배웠습니다. 45번째 주인공 대준 동문입니다. 대준 동문은 한의학과 공공학번으로 배나마 한의원 원장이자 1세대 힙합 듀오 사이드비의 가스로 활동 중입니다. 한의과 대학에 본과 진입식이 있었습니다. 신입생들이 2년의 예과 과정을 마치고 본과 과정에 진입한 것을 축하하며 한의학도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함양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군사학과가 승급식과 제복착복식을 진행했습니다. 군인이 되기 위한 목표의식 함양과 더불어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군사학과만의 의식 행사입니다. 동아리 UN뉴스가 우산동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 유도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공행정학과 박기광 교수님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인선되었습니다. 차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전략수립과 지역분권문제 등에서 폭넓은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도체에너지공학과 남민우 교수님의 연구논문이 공학 분야 유명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유기태양전지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한의과대학 이수진 교수님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한의학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등 한의학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상지의 발전을 함께할 신임교원 임용장 수여식도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의 멋진 미래를 기대합니다. 3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중간고사 이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화이팅!